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7일 금요일 내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이죠. 밀이나 아니면 보리의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인 모습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전통과 유전은 이삭을 몇 달 잘라 먹은 것도 안식일에 낫으로 추수하는 행위의 버금가는 일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전통에 의하면 사람들의 이렇게 깔고 앉는 자리나 혹은 방석 같은 거 있죠? 안식일에 그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역시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하나의 조항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전통, 유전으로 부르고 그리고 지켜왔습니다. 길을 지나면서 밀 이삭을 조금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에 일한 행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율법을 범한 행위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전통, 유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고 지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유전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주일에 무엇을 사 먹거나 아니면 무엇을 사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행위로 보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행위로 보아서 혹시 주일에 돈을 쓰게 되면 주변의 어른들에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본당에는 특별히 강대상 위에는 기타나 아니면 드럼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없었고 그리고 강대상 위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아이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는 것조차 금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강대상 위에는 항상 커튼이 있어야 했고 그 커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들도 많이 있었죠. 주중에 수요, 금요, 새벽 예배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배 중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과거에 한국 교회들이 만들어낸 전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외면적인 문제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곤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메시지에서 나온 전통과 같은 것들이 될수 있겠죠. 내가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혹시라도 주의를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세운 전통이 아닌가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이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 장로의 유전이나 아니면 이 전통들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백성들이 서로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은 채, 망각한 채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급급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좋은 말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은 그 장로의 유전, 특별히 이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걸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서로 간에 비난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아,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로 간에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꾸중할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꾸중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말씀을 멀리하고 싶어 질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간에 계속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에 공격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이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고 긴장해야 하는 장소가 교회가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과 마음이 온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관련된 조항들을 다 세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것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죄했던 당시의 문화들은, 관습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오히려 더 지치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것이죠. 안식의 의미를 잘못 알고,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할 때 공동체는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 간에 더 깊은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내가 만든 편견보다, 아니면 전통보다, 교회 전통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말씀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혹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같이 회개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 채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정죄하는데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운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 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그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한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나며 섬기니.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주시다.